또 했다. 안녕. 요즘 해녀 정미 소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12일. 과거에서 오셨어요? 11월이요. 3월 12일 두물. 아, 두물 진짜 제일 물질하기 좋은 물때 아니에요? 도서관만의 차가 별로 없는, 지금 딱 두물 때는 별로 없어서 그냥 잔잔하게 물질하기 좋다 할 때입니다. 장판. 장판. 그래서 진짜 고요하다는 느낌이 든다. 맞죠?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항상 태양이 떠밀려갔는데 오늘은 잔잔하네요. 너무 좋아. 장판이네요. 물속으로 고고! 첫 입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너무 작은 것밖에 없다. 조금 큰 거를 잡아야 샘플성도 있고 잡는 재미가 있거든요. 꽃들을 눌러봤는데 해사비가 별로 없어요. 해사비가 들어가야 이렇게 핑크를 잡을 수 있네요. 아, 더러워! 시야가 너무 안 좋아. 아, 시야가 좀 좁다. 안 되겠어요. 아, 또 있어요. 너무 없어요. 나 다시 돌아가고 해! 열심히 합서! 아, 오! 열심히 하니까 해볼게요. 찍어줬다고 내가. 어? 내 같은 사람이 어딨어. 아, 너 찍어줬어? 그럼. 해삼을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해삼을 잡으러 산으로 가요. 아, 와, 대박! 날랐다, 날랐다! 아, 난 이거 날라다니는 거 뭐야? 와, 신기하다. 아까 방금 이렇게 팔짝 뛰어서 물 위로 이렇게 나르는 물고기를 봤는데 그게 몸이 간지러워서 떼는 거예요. 물고기도 사람이랑 똑같네요. 아직까지는 해삼 시기고요. 봄이 해삼이 절정이거든요. 4월부터는 성게도 시작할 거고 돌멍게, 참멍게, 멍게 계절이 또 오고 있습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입수!
숭어떼가 장관이네, 장관이야. 이 다 숭어들이 놀다 간 자국. 이런 걸 잡아야지 근이 잘 나가요. 여기가 제일 나아요. 아구를 발견했습니다. 제법 사이즈가 좋은데 아구 수육 해먹으려고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오예, 오늘 한껏 했다. 아구 먹어. 와,